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랜만이죠.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타령입니다. 자, 오늘은 스파링 컨텐츠를 제가 더빙하는 느낌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기술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팀 인천이랑 그때 스파링 훈련할 때 영상을 가지고 그 영상 토대로 제가 또 더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서로 이제 기술 연습 겸 몸풀기 중입니다. 네, 여기 앞에 민혁 코치님. 네, 민혁 코치님 보이시죠? 생활체육 이제 몸풀기를 다 마치고 2분씩 이제 프리모션이라고 하죠. 한 힘은 한 50%에서 60% 주고 시작을 하고요. 네, 서로 다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체급을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네, 2분씩 시작합니다. 팀 인천 분들이 워낙 또 레슬링을 오래 즐기면서 하셔가지고 실력이 좀 몰두하세요. 그러나 우리 저희 체육관 강남 레슬링 팀 데드포인트 관원분들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실력이 또 엄청 좋습니다. 지금 자세가 낮기 때문에 되게 태클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어우, 태클 다 들어갔죠. 저기서 힘으로 당겼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힘으로 당기면 안 되고 자세를 잡고 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윤결. 네, 결이 같은 경우에는 주짓수를 되게 오래 했는데요. 힘도 좋고 요즘에 또 증량이 돼가지고 몸도 엄청 커졌는데 체력까지 좋아가지고 네, 엄청 네, 멋진 레슬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민혁 코치님. 네, 앞목 끌고 백 돌아갔죠. 이렇게 백을 돌아가게 되면 레슬링에서는 2점을 따게 됩니다. 윤소영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1세대예요. 그래서 여자 국가대표 1세대라서 지금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아시죠 여러분들? 원준이가 두 팔 한 팔을 잡았는데 앞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돌기만 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인사이드 태클 시도 네, 아까웠습니다. 저희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레슬링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물론 초보자분들 방금 모션에 인사이드 모션에 방금 아웃사이드 들어온 거 혹시 보셨나요? 아, 진기 어떻게 됐어? 자세가 안 잡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세가 잡히니까 딱 넘어가잖아. 그렇게 힘 빼고 몸에 힘 빼고 안 넘어간다고 해서 급하게 하면 안 돼. 아, 이제 더워라 여기. 나이스. 저기 끝에서도 또 지금 네 자세를 안 잡기 때문에 넘어가질 않죠. 상대방이 자세 딱 잡고 허리 펴고 스텝으로 하게 되면 상대방이 중심을 잃게 됩니다.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뭔가 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 되게 성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한 8년 정도 일반인분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점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자세를 좀 신경 쓰시고 네, 코치님이 알려주신 대로 물론 제대로 된 코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따라 하셔야 되겠죠. 스쿨하고 백 돌아가죠. 백 못 돌아갑니다. 네, 팀 인천에 저 끝에 하고 계시는 분 두 분, 회색 티 두 분 중에 반바지 네, 형광색 반바지 입으신 분이 네, 팀 인천의 주장님이십니다. 2분씩 끝나고 악수하고 서로 포옹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네, 안목을 끌었습니다. 안목 끌고 돌아가는데 머리가 살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대방 머리가 살았어요. 머리가 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턱을 죽여줬어야 됐어요. 이렇게 스파링하는 것만 보셔도 사실은 도움이 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팀 인천 대 팀 강남 이렇게 해서 인천이랑 같이 해보세요. 스파링하는 영상들을 쭉 끝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레슬링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요즘에 제가 체육관을 오픈했다고 해서 체육관 번호로 조금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금 그렇게 해주지 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요즘에 너무 체육관 운영하는 면에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유선상으로는 설명해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나 오실 수 있으시면 오셔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네, 댓글이나 뭐 그런 부분으로 좀 좀 물어봐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좀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번 보시고, 지금 댓글 되게 빨랐죠. 네, 체급 차이가 나는데도 되게 빨리 잘했어요. 네. 잘하네요. 다들 너무